네, 또 한 가지 질문인데 아까 네. 그 가상빙이 네. 네, 얘기하셨을 때 주장신이나 어. 몸주신이 어. 있잖아요 사실상 그거에 대해 설명 좀 저도 잘 몰라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주장신, 몸주신 이게 제자님들 보면은 이게 손님들도 물어봐요. 저 애동일 때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. 정말 점집을 빠삭하게 다니신 분들이 이제 오세요 손님으로. 그럼 그분들이 늘 물어요 저한테. 아우 뭐 선생님은 주장이 뭐예요? 아우 뭐 선생님은 몸주가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또 무당을 까는 방송이 되겠군. 이제 기도터를 가잖아요. 저희가 기도를 하러. 그러면 이제 저는 속된 말로 무당 포스가 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근데 가면은 뭐 애동이야?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른 이제 제자님들이 따라 드세요. 막 말을 거세요. 넌 뭐 몸주가 잘못됐어? 뭐 주장이 잘못됐어? 막 저는 이제 늘 기도하면 서럽게 우니까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거는요. 저도 몰라요. 정말 몰라요. 그래? 네, 나는 솔직히 내 주장이 뭔지 내 몸주가 뭔지 몰라요. 근데 꼭 이거를 나눠야 되나?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물론 뭐 나눈다면 뭐 주장은 암령을 써서 해주신 분이니까 저는 늘 할머니가 암령을 쓰시니까 뭐 주장신은 할머니예요. 그럼 네 몸을 지켜주는 너를 수호해주는 그 몸주신은 뭐냐? 그럼 뭐 장군님이에요.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죠. 근데 다만 저는 꼭 굳이 국한직에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한창 궁금할 때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죠. 선생님은 이제 할머니는 뭐 주장이 뭐예요? 몸주가 뭐예요? 물어봤죠. 그러니까 네. 할머니도 본인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. 나도 그걸 굳이 나누진 않아. 뭐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 해석을 해드리자면 주장은 정말 나를 불려주는 신. 나를 이끌어주는 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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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령을 쓰는 신. 그게 네. 주장신이고 몸주신은 제자예요. 제자지만 제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매 체질이에요.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그런 거를 몸주신이라고 나눌 수는 있죠. 근데 저는 국한되게 굳이 뭐 이거를 나눠가지고 뭐 나는 주장이 누군데 뭐 우리 할머니가 뭐 우리 할아버지가 잘해줘 뭐 해줘 국한되게 그렇게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냐 어찌 보면 천지 신명이에요. 정말 위대한 신이에요. 근데 한낱 인간이 이 신을 나눌 수 있나 이 신을 모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무당들한테 욕을 먹나 봐. 그러니까 주장신하고 몸주신하고 비슷한 거죠? 다르죠. 의미적으로 보면 그 다르죠. 의미적으로는 다른데, 다른데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깡패 조직에서 주장신이라 따지면 행동대장. 행동대장. 그리고 몸주신은 두목. 네. 네, 거기는 이제 다 지켜주는 두목. 그쵸, 그렇게 그쵸. 생각을 하시면 되죠. 네.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걸 국한되게 나누지는 않고 네. 그래서 난 무당한테 욕을 먹는 것 같아. 어쨌든 저는 좀 다른 무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국한되게 나누지는 않는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러한 신을 감히 인간이 뭐 우리 삼대족으로 할머니가 뭐다 이렇게 나눌 수 있나 이거. 그리고 이 말이 하고 싶네요. 저는 물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북구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이 환을 쳐놓는데 물론 신마다 다 벼루가 있으세요. 다 각기 이름이 있으세요. 근데 저는 가장 토탈적으로 이 신이라는 존재를 우주의 거대한 기덩어리로 생각을 해요. 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 기운이 흔히 말해 명산대천으로 흘러들어서 이러한 기운으로 사람을 기륭화복을 점치는 게 아닌가. 왜냐 제가 엊그저께 이제 타러 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기도를 갔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제 제자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. 야 이 일렁이는 바람도 신이야. 하다못해 내리쬐는 햇볕 또한 신이고 너가 정말 길을 걸어가면서 네 코끝에 스치는 풀내음 또한 신이고 이 나무 또한 신이다 이렇게 늘 말을 하거든요. 어쨌든 이러한 모든 우주와 자연이 저는 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운들을 제자가 받아서 이러한 기운을 통해서 기륭화복 왜 옛날엔 그러잖아요. 밤하늘에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밤하늘에 달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흘러가는 이 강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주장신과 몸주신 물론 신을 이러한 신을 이러한 배달 왔대요. 신을 이러한
뭐 벼로나 이름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굳이 누가 주장이에요, 몸주예요 이런 걸 나누기보다는 정말 그냥 옳은 신의 기운을 받아서 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내 주장이 점을 봐주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. 네. 그 죄송해요. 지갑에 현금 꺼내셔도 돼요. 아 진짜 금비열이야 우리는 맨날.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네. 굳이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아 내 신이 옳은 성수구나 내 이러한 신령님들이 천지 신명이 아 그래도 옳게 오셔서 옳은 공수점을 내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뒷물이 맑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굳이 이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아 그래 뭐 압력을 쓰시는 분이 누구구나 이것만 아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난 이건 좀 되게 좀 까도 돼요? 네. 예, 사고 나는 거 아니야? 아니 상관없어요. 어차피 제가 사고 나는 거 아니니까.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어떤 거요? 아니 주장이 뭐예요? 몸주가 뭐예요? 그게 왜 궁금해? 본인들이. 알겠어요. 아니 와가지고 옳은 공수 받아가시고 옳게끔 잘 맞추고 이 무당이 어? 네. 미래 공수가 잘 맞아떨어지면 그게 옳은 무당이지 뭐 꼭 주장이 뭐 할머니여야지 잘 본다 그런 편견은 없어요. 네. 뭐 주장이 선녀여야지 뭐 연애를 잘 본다 그런 편견은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의 간절함을 담아서 제자님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옳은 답, 옳은 행동 반침 받아 가셔가지고 잘 되시는 거 그게 또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. 나도 이게 손님들한테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, 이 질문을. 근데 웃긴 게 이제 3개월 된 제 제자 있잖아요. 네. 제한테도 그렇게 손님들이 와서 물어본대. 아, 그래요? 주장이 뭐예요? 몸주가 뭐예요? 이러면서. 물론 일반인들은 궁금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방송 피해, 방송 매체 피해인 거야. 정말. 뭐 주장을 찾아야 된다, 몸주를 찾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. 근데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주장 몸주를 찾지 않아도 잘 불리고 잘 살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나 또 욕먹을 거야.